자, 네, 저 위쪽에 손을 들어주신 것 같은데요. 아,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월드의 임기배 기자인데요. 일단 이경영 배우님과 유효진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경영 배우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군도, 해적, 탈자까지 이제 큰 작품 많이 출연하시는데, 힘들지 않으신지, 예, 나이도 있고 하시니까. 네, 궁금하고요. 기자님? 예. 그다음에 유효진 배우님께는 개인적으로 계속 궁금했던 건데, 8년 만에 이제 타짜 돌아오셨는데, 얼굴이 그대로 오셔서 어떻게 외모 관리를 하시는지 예, 정말 부탁드립니다. 기자님. 예, 기자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경영 씨부터 네, 새 배우는 지금, 예. 사실 많이들 개봉 시기가 이게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죄송스럽죠. 사실은 죄송스러운데 나이만큼 힘들진 않습니다. 분량이 이렇게 대단히 많은 것도 아니고, 저는 피곤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촬영 현장을 소풍 다니듯이 다녀서 그 즐거운 마음으로 현장을 가니까 오히려 더 젊어지는 것 같아서 좋고요. 내년에 작품을 좀 줄이겠습니다. 아, 이 질문 때문에 작품을 줄이시는 겁니까? 예. 우리 이경영 씨는 아까 대기실에서 뵀는데도 이 제작 발표에도 너무 즐거워하시는 모습이 느껴져서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자, 유해진 씨 정말 궁금합니다. 동안을 유지하는 비법. 아이고, 그렇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비법은 뭐 제가 아마 산을 좋아해가지고요. 거의 가능하면 매일 산을 가려고 하거든요, 짧게라도. 땀을 많이 좀 흘려가지고 그렇지 않나 싶은데, 뭐 따로 관리 받고 뭐 이러지는 않고요. 예, 관리 받는 얼굴은 아니죠, 사실. 그것까지는 아니죠. 예. 가 있습니다, 제가. 예. 비법은 산이다. 감사합니다.